얼굴이 이렇게 되면 될까요? 이게 더 낫다고 하시네요. 아 그래요? 이게 나아요? 시청자들이 낫다고 하는 쪽으로 해야죠. 이게 나아? 왜? 근데 이게 책상이 세로로 조금 길어서 세우는 게 나으려나? 전 원래 있던 스탠드를 여기 올리려고 했거든요. 삼각대를 책상 위에 삼각대로 너무 멀어 보이지 않아요? 일단 세팅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저 책상도 이제 먹방 그거 하시는 책상이라고 했었으니까 적어도 여기에 두는 거를 가정을 하고 해봐야 될 테니까 그거 했을 때도 한번 보고 지금 없는 게 오디오 장비, 캡처보드 쪽 셋업이랑 그리고 게임 컴퓨터 없는데 게임 컴퓨터는 새로 살 거고 나머지 장비는 월요일 날 와야 할 수 있는 센터는 일단 옆은 이게 맞으실 것 같은데 더 움직이면은 크로마키 라인도 이상하게 보이실 것 같아서 크로마키 위치는 픽스이신 거잖아요 아예 그쵸 그쵸 네 그러면 크로마키 기준으로 좌우 남는 게 비슷하게 남게 맞춰두는 게 맞으실 것 같아서 예. 오셨을 때 맞춰놔야 이제 월요일 세팅할 때도 침착맨님 없을 때 먼저 다 잡아두고 이제 마지막 보실 테니까 이 스위처를 쓸 일이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쵸 일단 이 안에 가면 이거 하나 박아놓으면 이거 아예 안 쓰고 먼지 쌓일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밖으로 나가도 되는 건가요? 상관은 없죠. 이게 SDI 라인 자체를 지금 다섯 개인가를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랑 탑뷰 자체를 아예 따로 뽑아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몇 대가 올지를 몰라서 메인이랑 탑뷰가 꽂히고 나머지 추가 여섯 개까지 꽂힐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지금 나머지 라인들은 또 몇 개를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 직접 받을 수 있는 소스가 한계가 있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오면 직접 여기에 다 꽂으실 수 있게 하려고 안에 놔둔 거라서 그러니까 인풋 소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쵸. 방법인 거죠? 방송하시는 센터 네. 센터 지금 벽 보이는 거 싫으시다고 하셔서 벽 안 보일 정도로만 네, 딱 잘라뒀는데 좋아요 네. 그리고 그 원래 사용하시는 렌즈가 줌 렌즈시잖아요 네. 그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줌 했다 보렸다 하시나요? 예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사람 많이 오면 아. 풀어가지고 좀 많이 잡고 지금 렌즈 기준에서가 그거 사용하시는 중간? 28mm로 지금 일단 임시로 테스트한다고 달아뒀는데 예. 아마 지금 여기서 그거 최대로 하시게 되면은 저거 보일 수 있습니다 옆에 저 하얀 벽 아 멀리 떨어지면요? 그쵸 예, 이렇게 예. 넓히면 이거는 이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아 메인으로 가볼까요? 야 근데 이거 되게 PG 그거 같다 스크로마키 배경 같다 근데 왜 크로마키를 올리니까 더 어두워진 것 같죠? 아 이게 꺼졌구나! 아 이게 꺼졌구나! 저 눈이 왜 이렇게 뱀눈이에요 저? 감정이 왜 이렇게 작아요? 아 이게 꺼졌어요? 아 원래 그랬어요? 40살도 말았네 어? 이렇게 되면 카메라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걸로? 편하게 되게 해놨습니다 아니 그때 눈쟁이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자기가 조종한다고 아 그쵸 그쵸 맨날 뭐 왔다 갔다 해서 맨날 수평 안 맞고 하는 거보다 아, 원래 손으로 하셨나요? 손으로 하니까 할 때마다 수평 계속 봐. 맞아야 됐는데요? 애초에? 맞죠? 그쵸. 근데 누가 안 왔었나? 아,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와. 네, 오늘은 2일차입니다. 기존에 갖고 계시던 장비들, 오디오 장비들이랑 이런 거 다 와가지고 설치하고, 탑뷰도 설치하고 네, 사실 오늘이 메인 세팅이죠? 오디오 전반적인 걸 싹 다 잡아야 돼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일 빡센 게 하나가 있는데 그래픽 카드랑 파워를 떼서 저 컴퓨터에 이렇게 스위칭을 시켜야 돼요 파워랑 글카를 네, 걔랑 바꾸는 거죠 파워가 걔가 몇 와트짜리 쓰 만일에 얘가 600으로 잘 들어갔으면 파워 안 바꿔도 되거든요 어? 650이네? 안 바꿔도 되겠는데요? 파워는? 글카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고부하 테스트 한번 해볼 거라 고부하 다 돌렸는데도 문제 없이 잘 돌아가면은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파워 바꾸는 게 사실 오래 걸리는 거지 글카 바꾸는 건 뭐 이걸 이렇게 꽂기만 하면 되잖아요 오늘 세팅 자체는 거의 원래 있던 장비 오디오 장비 추가하는 거가 메인이고 나머지는 정리예요 그걸 계속 강조하셨어가지고 그 다음에 저 게임컴을 설치를 해야죠 이게 이제 저희 게임컴 자리에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배선을 기부할 거예요? 나중에 오면 선택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사실 뭐 껐다 켜는 게 쉬울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방송 시작할 때 다 준비하고 하시는 거라 굳이 앞에 있으면 이제 나중에 게스트 왔을 때 이거 걸릴 수도 있어서 오히려 뒤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리 잘 나오고 원래 하시던 그 셋업 그대로
그 맛 그대로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탑뷰도 일단은 센터 어느 정도 맞춰져 있어서 줌렌즈랑 f7.1까지 내려가는데 f8로 설정해두면 줌을 해도 고정 줌렌즈 마냥 f값이 안 바뀌죠. 가변 렌즈예요? 네, 가변인데 이제 그 가변보다 더 높게 f값을 잡으면은 줌을 해도 가변으로 작동 안 하고 그 f값 고정된 상태로 작동해서 싸게 쓸 수 있어요.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보셔야죠. 보시고 이제 맞춰야 될 거 맞춰야 됩니다. 아, 이렇게. 근데 줌렌즈라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여기서 뭐 크롭해서 늘려도 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죠. 화질이 떨어져서 그런가? 그래서 줌 렌즈를 105까지 되는 걸로 해서 좀 많이 당기실 수 있게. 이게 수평이 진짜 수평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지금 책상이 삐뚤었나 봐요. 책상이 이렇게 돼요. 어, 그렇죠. 네. 약간 뒤로 당겨야 될 것 같아요. 아, 비슷한 것 같죠? 아, 저렇게 확인할 수도 있구나. 좀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움직이면 안 되겠다. 이게 한번 하면 뭔가 아, 카메라를 건드리면 원래는 박혀 있지 않았나요? 책상에? 그때는 이게 위아래로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하고 하면 막 한 번씩 다 바뀌면 막 또 나중에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삐뚤어진 채로 계속 했었대. 그래서 이제 저쪽에 보시면은 저쪽 프롬프터 말씀하신 대로 두 대를 연결해 놨거든요. 바깥쪽 네. PC랑 바깥쪽에서 프롬프트 보내고 왼쪽에는 채팅창 띄운다고 하셨었죠? 네. 네. 그리고 여기 마이크는 테이블 같은 거 조그마한 거 올려서 이거 그럼 이 정도 거리면은 대충 다 들어가요? 소리가? 어, 네.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OBS 화면이 멀티 여기 스위처가 밑에 메리트를 선풍해서 밖으로 나가고요. 밖에서 화면을 받아서 OBS에서 띄울 수 있고 그 띄운 거를 모니터에 여기랑 복제를 시켜놨습니다. 라인이 이렇게 많이 써서 그러니까 라인이 세가닥 있는 거죠? 예. 그럼 막말로 여기서 연결하고 4층 하면 되네요? 4층이요? 4층을 라인을 저기랑 여기랑만 연결돼 있습니다. 저 관제 쪽이랑 여기랑만. 이해는 안 되지만 나중에 한번 볼게요. 지금 계속 같은 말을 계속 여쭤봐서. 아, 요거 무선 되는 마우스입니다. 근데 동글이 어디 있을까요? 이 안에 보면 지금 네? 이게 이렇게 들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 네, 동글이 따로 그냥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근데 방송하시는 게 저 토탈믹스 살짝 바뀐 거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똑같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좀 이따가 방송을 좀 해서 옆에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 그렇죠. 어, 저는 괜찮습니다. 가셨는데 하면 또 그렇죠. 하시려면 그게 더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그렇죠. 오늘 그냥 하는 게 네, 저는 해도 괜찮습니다. 뭘로 키시는 건가요? 저 원래 세 개 다 켜요. 아, 근데 지금 채팅이랑 그런 거는 셋업이 제가 할게요, 그거는. 아, 제가 네. 뭐 할 수 있어가지고 아, 지금 눈쟁이님이 세팅 해주시는데 지금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보려고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정리는 안 되는데요. 얼추 그냥 좀 일단 넣고 이것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크로마키도 있는데 그게 없어졌네요. 저 리모컨? 저거를 근데 그냥 직접 조작도 되나요? 1번 넣고 아! 되긴 되죠. 아! 원래 리모컨으로도 되는데 민키 어딨지? 참고했나? 네? 민키가 아이게 있음. 아, 저 스위치 변경 꺼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이제 밖에서 컨트롤 하실 때 아. 이제 저거 스위처로 전환할 수 있는 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어? 어? 내 거 보이잖아! 빌어먹을! 보지 마! 왜 내 휴대폰 봐! 이게 이제 위에 천장캠을 달았어요. 그래서 카드나 뭐 음식이나 뭐 이런 거 볼 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것도 달았고요. 맞춤 장을 또 해서 전에 아. 이제 책상을 갖다 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하고 옆에는 또 이제 쇼파 존이 있어요. 그래서 쇼파 존 있으면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쇼파에 앉아서 그냥 소통 정도의 방송을 할 거면 저기로 가가지고 해도 되는 그리고 뭐 손님 오시면은 뭐 쇼파에 한 다섯 명 여섯 명 앉아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요거 이제 이게 그 또 리모컨이 있습니다. 유선 리모컨 카메라를 돌릴 수 있어요. 이게 역캠들이 하는 건데 역캠들이 이제 앉아있다가 춤출 때 또 일어나가지고 또 조정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전동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캠들이 하는 건데 도입했다 옆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아 나 그리고 그걸 안 깔았는데 파이어스톤이 안 깔려있으면 저는 못해요. 하스스톤 안 해버려요. 파이어스톤이 뭐죠? 하스스톤 도와주는 거 있어요. 아 그거 없으면 저는 못합니다. 어 손 이렇게 크? 자 그러면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어. 사냥꾼 덱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승이 1000판에서 700판 이겼다는 건가요? 아, 아니요. 707판 이겼고요. 네. 이게 승률은 아니고요. 아~ 천승을 달성하면 스킨을 하나 줘요. 아.
빌어먹을 이게 끄면은 이게 안 나오고 안 끄면 이 덕지덕지가 나오고 이게 너무 싫어요. 보통 이제 캠은 또 여기에 있는 게 맞죠. 캠 그걸로 할 거면. 오! 이거 못했어? 이거 뒤져야 쓰겄다? 이거 더 해보세요. 이거 다 너무 어? 쉽다. 저는 29,329등이거든요 근데 어? 제가 왜 킬각을 놓쳤냐면 옆에 이거 파이어스톤 하면 이 필드에 몇 대인지 알려줘요. 그거 안 보여줘서 제가 못한 거예요. 도움이 없어서? 자, 아, 오버레이를 키세요? 오케이. 자, 이거 이 설정까지도 사실 세팅이죠? 저하고는 상관없는 세팅이에요. 이것도? 이거 오버레이 설정 어떻게 해요? 저는 모릅니다. Alt-C? Alt-C. 오, 진짜 어처구니 없다. 하스를 껐다 켜야 된대요. 아, 진짜 너무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설하면 어떻게 했을까? 아, 세팅해야겠다. 아니, 한국 아니고 정리해요? 아니, 웃긴 게 세팅하고 있는데 저렇게 깔아, 필드를. 혹시 저거 켜주실 수 있나요, 위에? 어. 얼굴이 이렇게 되면 될까요? 이게 더 낫다고 하시네요. 아, 그래요? 이게 나아요? 시청자들이 낫다고 하는 쪽으로 해야죠. 이게 나아? 왜? 이게 상대편 덱, 이건 제 덱. 아, 상대 덱이 뭐가 나왔는지가 네.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를 그래서 비우는 거예요. 채팅창을 아래로 빼고. 아~ 그것이 이유죠. 아, 완전 치트키네요. 허용해 준 거예요. 하스톤이. 아, 그래요? 불법 아닙니다. 이러면 이제 테스트 다 된 거 같고요. 풀샷으로 하고 이렇게 해보죠, 이제. 방송 보지 마. 이거 테스트 봐, 보세요. 자, 그리고. 아, 게임 보지 말고요? 오. 테스트 했으니까. 왜냐면 오늘 하루 종일 테스트 하셔가지고. 이게 밝은 게 나아요, 여러분들? 원래 위에를 설치했는데 제가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아가지고 뺀 거거든요. 여기 위에 일부러 안 킨 거거든요. 이게 더 좋으시다네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해야죠. 아, 눈 아픈데? 설치해 주신 분이 네. 더 이상 이제 시무룩하지 않게 됐어요. 그럼 이제 눈 아프신 건 뭐 이제 적응을? 눈 뽑죠 뭐. 제 눈깔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방송을 보시는 것이 중요하죠. 침착맨은 공공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테스트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해 주신 눈쟁이님과 패밀리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 고맙습니다.